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서울 등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에서도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이죠.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 힘을 얻고 있습니다. 최근 가계대출 추이만 봐도 실수요자들이 대거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함께 정부 정책까지 두루 살펴보시죠. 도시와 경제 송성인 대표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송 대표님.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가계대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요 딱 지목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지금 가계대출 상황이 어떤가요? 뭐 많이 늘어났죠. 많이 늘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가계대출 중에서도 뭐 특히나 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. 주택담보대출이 뭐 지금 보니까 8월 달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 7조 정도가 늘었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이 금액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주택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집을 산 이후에 또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금융에 대한 부실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렇죠.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때로는 뭐 금리를 올릴 필요도 있는데 가계부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잡혀 있어가지고 뭐 예. 금리가 항상 뭐 동결되기도 하고 또 경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계에 대한 부채에 항상 이게 걱정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면은 그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자막을 보셨듯이 그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한 16주 정도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거든요. 네. 결국은 이런 오르는 주택 가격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 그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하는 측면 안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또 대출 상품을 한 50년짜리를 주택담보를 계속적으로 냈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매달 뭐 한 100만 원 정도 냈던 돈을 50년으로 하게 되면은 뭐 한 70만 원, 80만 원 정도 내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사기 쉽고 상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을 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15억 이상 되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지금 집값도 오르고 돈 빌리기는 쉽고 그다음에 돈의 규모의 양도 키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나가는데 결국은 돈이 풀린다라는 거는 실물 자산을 올릴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잖아요. 예.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계의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도 연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사실 이제 정부가 뭐 50년 만기 그 주택담보대출 완전히 없애진 않았는데 네. 이제 엄격한 기준을 두기로 한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네. 나이 제한도 있고 네. 또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빌려주지 않겠다. 좀 이런 기조인 것 같거든요. 네,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뒤에 말은 결국은 예. 상한 능력을 고려를 하면서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. 예. 아무래도 부채라든지 대출에 대한 그 건전성 강화라는 거는 결국 양적인 부분, 외적으로 질적인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나이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40대, 50대 정도 되면은 일정한 소득이 높은 구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. 근데 이렇게 좀 길게 상한 기간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그 정점을 찍고 나서 소득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다음 뭐 그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증여를 하게 된다라면은 상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줄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지금 50년 만기 대출이라는 이 산정 기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40년으로 줄이고요. 네.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적인 금액을 보더라도 대출 한도가 지금 나온 것처럼 5천만 원을 빌린 그 차주가 돈을 빌리게 되면 4억에서 3억 4천으로 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. 결국 이 스트레스를 줘서 가상금리라든지 결국은 이런 뭐 상환에 대한 그 위험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지를 좀 보여주는 거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청년층하고 이 장년층 시간을 보는 그 나이 제한을 두는 게 지금 40대, 50대가 이 돈을 빌린 그 구조를 보니까 57%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게 그 기간 동안 장기간 거주를 한다라는 측면 외적으로 보면은 투자로도 활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하고 기간을 정해놓다 보니까 결국
뭐 여러 가지 뭐 관점을 볼 수 있겠는데 대출을 받고 싶고 좀 약간 시장을 관망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. 이런 분들은 뭐 미리 좀 받았어야 된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예. 것 같아요. 다만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또 시간이랑 주택 가격이 또 동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대출 안 받고 또 기다려 볼 걸 하는 게 또 현명한 선택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표님. 네.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네.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날 일 없죠. 즉 담보가 있으니까. 네. 그죠?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담보물이 있으면 결국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부분보다도 항상 뭐 사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항상 물어보는 게 담보물이 뭐냐. 글쎄요. 너 뭘 담보를 갖고 돈을 빌리려고 네. 하냐라고 예. 하는데 주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돈을 빌리는 과정 안에서 가장 상한도 좀 뭐랄까 사업자라든지 자영업자보다는 돈을 잘 사용 그 상환하는 구조의 대출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가계 대출이 늘었다. 네. 절대 규모가 늘었다. 근데 무슨 금융권에 은행에서 그 담보 가치가 뚝 떨어지는 무슨 뭐 부동산 가격 폭락 이런 것만 없다면은 네. 은행 망할 일 없고 네. 그 사람들이 그러면 대출 받은 사람들이 못 갚을 것만 리스크네요. 은행 망할 이유가 적죠. 아무래도 이 담보물도 있고 나라에서 네, 네. 망하면 도와주잖아요. 나라에서 약간 세금 투여도 하고 왜냐하면 그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은행 같은 경우 망하면 아주 큰일 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은행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운영의 수익이라든지 그다음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결국 돈을 빌려 쓴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돈을 맡긴 사람도 예전 같이 그렇게 큰 수익을 못 갖는 그런 구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집을 사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그 경향을 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돈 빌려주는 그런 구조로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이 그 신규 주택을 하는 구입 자체가 전체 돈 나간 것 중에 한 60% 정도가 집산고로 나오고요. 예.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큰 금액 자체도 나간 돈 중에 23조 6천억 정도가 결국 돈 빌린 그 집산고로 나오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은행에서 망할 일이 없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는데 돈을 빌려 쓴 사람이나 돈을 맡긴 사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돈에 대한 그 이자는 높고 뭐 이자 수익은 적다 보니까 이런 그 부동산이라든지 뭐 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또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지금 투자 시장이라든지 뭐 내 집 마련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화면에 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. 저거 특례 보금자리론 네. 저거 막 받아가라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네. 저 왜 또 공급 중단 얘기가 나옵니까? 그 자꾸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값에 집 사라고 빌려준 돈 아니에요, 저거? 집값 떨어지지 말라고 빌려준 돈도 있죠. 집값 떨어지지 말라고 빌려준 돈? 그 경착륙 우려가 워낙 많다 보니까. 네. 조금 천천히 연착륙 하라고 어떤 돈도 빌려주고 정부에서는 그 신호를 줬는데 예.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. 이거 돈 싸게 빌릴 수 있고 예. 금리의 변동성 없고 예. 집값도 다시 올린다라고 하는데 예. 그럼 내가 예전처럼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돈 빌려가지고 집값도 오른다는데 예.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뭐 사실상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라든지 뭐 다자녀 신혼부부들 집 살 수 있게 조금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해줬던 건데 일반형 아까 지금 중단하는 게 뭐 소득도 1억도 넘고 그다음 집값도 6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지금 약간 부랴부랴 조금 이런 올라가는 그 뜨거운 열기를 조금 식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집 가진 사람, 특히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야 집값 오르는 게 최고일 테고 네. 자가가 아직 안 되는 사람들, 네. 뭐 전세를 다니든 월세를 다니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네. 아니면 이제 결혼하고 해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래 갖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집값이 확 내려야 된다는 것이고 네. 턱없이 비싸다는 것이고 네.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나 당국의 스탠스는 뭡니까? 집값을 좀 떨어뜨리자는 겁니까? 아니면 집값을 끌어올리자는 겁니까?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도 해볼 네. 수 있는데 저번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예. 그렇고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. 또 가격의 왜곡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뭐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워낙 그
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또 그게 종부세하고 재산세하고도 또 연결이 네. 되다 보니까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의 안정에 대해서도 뭐 걱정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뭐 정부 세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걱정을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좋게 얘기하면 뭐 걱정이라고 보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쥐락펴락 하는 거죠, 뭐. 쥐락펴락. 네.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면은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좀 안 좋아지니까 네.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띄우는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뭐 네. 주택 가격이 일정하게 올라가게 한다면 사실 그게 뭐 낙수 효과로 해서 소비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죠. 그냥 집값만 올라가고 네. 뭐 가처분 소득이 주면은 또 그것도 고민을 하기 그러니까요.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으로 네. 보여집니다. 전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뭐 전세 사기 이야기하면서 아 이러다 전세 제도 자체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좀 보니까 최근에 전세 대란 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. 지금 뭐 전세 대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조금 그 전에 뭐 전세 사기 얘기 전에 뭐 역전세 대란, 그다음에 전세 대란 얘기했을 때도 약간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진짜 호들갑을 떨었던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. 근데 일정하게 호들갑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일정 부분 뭐 돈을 빌려주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안에서 뭐 역전세에 대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한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. 근데 너무 이것도 매매 시장하고 상당히 동조를 하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그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름세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듯이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에 대한 그 상승폭도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매매가격하고 지금 전세가격이 같이 연동해서 가는 지금 트렌드를 몇 년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전반적으로 그 회복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빌라 쪽은 어떻습니까? 빌라 쪽은 이런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여전히 뭐 전세 수요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전세에 대한 그 보증이 있거든요. 보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축소를 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빌라 쪽에는 뭐 역전세라든지 그다음 전세 가격 그 상승의 그 모멘텀을 막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. 한동안 사실 그 전세 보증금 뗄까 우려돼서 월세 인기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요즘 어때요? 전세하고 월세 인기가 어때요? 그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서 전세 쪽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 측면도 있고요. 그다음에 예전엔 전세에서 그냥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 사자라는 수요도 있었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까 그냥 집 사지 말고 그냥 조금 더 전세에 있으면서 좀 관망하자 그런 수요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비중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2020년도에는 아직 못 미치긴 하지만 2022년보다는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 전반적으로 월세보다는 전세에 대한 그 비중이 지금 나온 것처럼 한 6대 4 정도 비중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요. 지금 한때 또 문제가 됐던 갭 투자가 요새 또 다시 또 좀 이렇게 살아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. 네, 어떤가요? 지금 갭 투자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. 그래요? 네,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가까워질수록 갭 투자 결국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갭 투자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또 갭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갭 투자의 그 거래 뭐 이런 것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 전반적인 동향 자체가 뭐 아까 16주 정도 상승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매매 수급 지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100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지금 뭐 전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세입자들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제 수도권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분들 좀 세입자 측면에서 눈여겨볼 지역이 좀 있을까요?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세 가격이 낮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내림세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결국 전세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뭐 인천 부평이라든지 경기 동두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. 경기 양주 같은 경우 뭐 소위 뭐 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방 3개 정도의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한 2억 정도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너무
그렇다고 해서 서울뿐이 거기까지 가서 하는 건 힘들고 그렇죠. 서울의 지역 지역마다 교통망하고 출퇴근 같은 걸 고려를 해보신다면 뭐 한 2, 3억대 정도의 전세금이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